주말 드라마 천하일색 박정금. 용두 사마가 웃는 이유는? 바로 마봉 추녀사 때문. 그게 뭐예요? 제가 시 전공이거든요. 시 좋아하시면 시간 나실 때 보시라고요. 아니, 웬 시집? 시 엄청 좋아하는데 심중에 남아있는 밤늦도록 시 삼매경에 빠진 용두. 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 하지 못해. 오, 진짜 대단한 학구열.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야. 부르다가 죽는다잖아. 글쎄, 이거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냐? 알았으니까 그만하고 자. 자. 잠 못 이루는 용두 삼아. 그 이유는? 부르다가 내가 죽을 봉춘 씨. 너무 사랑하는데요.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워낙 고독한 영혼 아니냐. 그 형의 그 동생. 여기도 봄바람이 살랑 부으니. 아, 이제는 선배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오빠라고 불러. 용준 오늘 제대로 느끼해 주신다. 오빠는 무슨 얼어 죽을. 아니 파출부 아저씨. 새로 오셨어. 아저씨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래. 어라? 이 남자 진짜 바람난 거 아니야? 아니. 난 이 세상에서 정금이가 제일 이쁜데. 정금이가 싫다면 시골로 안 갈지도 몰라. 정금이는 내가 필요로 하는 여자가 아니고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제 눈에 질투의 불기둥 솟은 거 안 보이세요? 그럼 그렇지. 1편 단심 용준. 1편 축하드립니다. 임신 맞습니다. 그토록 원하던 임신을 하게 된 유라. 오늘 하루 종일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아들일까 딸일까. 아이 생각만 해도 행복하기만 한데. 그렇게 좋아? 살가 좋아졌어요. 당신 좋아 보인다. 모처럼 웃음꽃이 핀 경수와 유라네. 그런데 폭행치사 혐의예요. 소녀시대 유나씨죠? 맞아요. 그럼 사람을 죽였단 말이야? 폭행치사 혐의로 끌려온 미성년자 미애. 난 안 죽였다고요. 정말이에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난 절대 안 죽였다고요. 연기 잘하네요. 난 안 죽였어요. 끝까지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박정금이에요. 좀 만나줄 수 있어요? 미애를 돕기 위해 경수를 찾아온 정금.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당신들이 지금 왜 여기에 같이 있냐는 거지. 여보. 또다시 마주치게 된 세 사람. 유라야. 오해와 갈등을 부르는데. 주말 드라마 천하일색 박정금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기대하십시오.